네, 그말 그대로 폭염인데요. 그한 줄기 딸기 빙수 같은 소식 전합니다. 예,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활발하게 시작하려고 목에 힘을 잔뜩 줬는데요. 뭘 이렇게 뭘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기가 싫죠? 아니 진짜 요즘은 정말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제가 선생님 꼭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여름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고 짜증이 나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날씨가 기후가 점점 더워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선생님이 인생 경험상 어떤 쪽이 더 분명히 퍼센티지가 높나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더워도 나가서 놀고 그냥 모래사장 있으면 집중력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그냥 그거에 몰두해 갖고 더운지도 모르고 살 타는지도 모르고 막 놀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나이가 먹으면 여름이 싫다가 도로 좋아져요. 왜죠? 겨울에 너무 데미지를 많이 입어요. 막 아, 우울해졌다가 그렇군요. 더 나이를 먹잖아요. 네. 다시 싫어져요. 아, 선생님 지금 거기까지 네, 오신 건가요? 거기까지 왔어요. 진짜 싫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내최 PD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영하로 떨어지기 전까지 나 부르지 마라. 이럴라 그랬어요. 야, 이거 기참이 뭐 거의 겨울 특별 방송 되겠네요. 야. 아, 죽을 것 같아요. 막, 아침, 막, 에어컨도 켜놓고, 에어컨을 켜놨는데 왜 잠이 잘안 오지? 아, 나 와, 죽겠어, 죽겠어. 거의 뭐 제가 혼자 이제 1년 내내 쭉 진행하다가 눈 오는 거 보니까 곧 병원 선생님 시즌인 하시겠네요. 약간 이런 느낌 드는데요. 예, 그 아, 그렇군요. 우리 러스티 블루스가 금요일 날그 애들 휴가 다 가갖고 밴드가 없어갖고 선생님 공연 함부로 하루만 해주십시오 갖고 금요일 날 했습니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했는데 저 1.1kg 빠졌습니다. 땀으로만. 선생님은 워낙에 땀을 또 많이 흘리시니까. 겨울에도 땀 나는데 그 삼복에 그아이이 새끼들 다 때렸 아 예. 예, 고생 네. 많으십니다. 진짜 정말 뭐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그런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투르사트 기타로 쳤는데요. 예. 그 아, 기타 좋습니다. 이 그, 깁슨으로 노, 치면 예. 땀이 떨어졌고 여기 이게 물 되잖아요. 예. 땀이 통과하니까 기타가 까실까실해. 야,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네. 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요즘 날씨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정신줄 놓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또 슬슬 선선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우실 때 보통 요새 은행 같은 데 가는데 요새 은행이 점포가 좀그 가계세 때문에 좀 작아든 추세라서 이렇게 신문지 보면서 이렇게 있으면 눈치 보여요. 막그 은행원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저기를 가십시오. 코스트코에 야채 야채 코너. 코너. 아, 거기 장난 아니죠? 예, 거기가 그냥 입김이 퍽퍽 나오는 게. 아, 코스트코 야채 코너 엄청납니다. 아, 거기서 그 냉장고 박스 있잖아요. 예. 그걸 그때 싹 넣어갖고 그 속에서 자고 싶어. 네. 코스트코 정말, 네. 저기 코스트코 야채 코너. 야채 코너 하나, 계란 코너. 네, 아주 훌륭합니다. 바람이, 네. 여러분, 현명하게 여름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인데, 그 중에 또 3위 시리즈도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3위 시리즈도 그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있는데 오늘 거는 그 중에 굉장히 상위 레벨에 속하는 3위 시리즈입니다. 36% 초대박 세일인데 문제는 이게 3위 시리즈라고 해도 다 같은 게 아닌 게그 전에 사장님이 미쳤어요 할인이 적용되기 전에 어떤 위상을 가진 기타였는지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래 그냥 고만고만했는데 할인율을 적용해서 보니까 이 가격이면 대박인 거지 예. 이런 기타가 있는가 하면 원래도 대박이었는데 이걸 할인해 준다고? 약간 이런 예. 느낌이었는데 후자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 당연히 탑 기어가 될 기타였어요. 예. 근데 그때 그 달에 정말 대지눈이 안 좋아서 뭐가 나왔냐면 그때 TC 헬리콘이 나왔거든요. TC 아, 그게 일렉트로닉스에 참 신기했죠. 네, 헬리콘 시리즈가 나오면서 헬리콘에서 막 만점 95점을 싹 쓸어가면서 이 기타가 빚도 못 보고 그때 탑 기어를 못 먹고 사라졌는데 154만 원이거든요, 네. 가격이. 네, 깁슨 USA 2016 레스폴 스튜디오 페이디드 팁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거는 이거 전 리뷰에서 이거 빨리 주문하십시오 이랬는데 요 리뷰에서는 더 빨리 주문하십시오라고 한줄 평을 주셨고요. 저는 LPGA를 그리워할 일이 없겠다 해서 50점, 45점에서 총 95점의 평을 원래 가격으로 받았어요. 145만 원인가? 154만 아, 원에. 154만 그리고 지금 그걸 97만 7천 원에 판매합니다. 36%를 네. 때렸죠. 이건 뭐 이게 더더 더욱 빨리 예, 사세요가 되는 거죠.
지름평을 드리자면 끝났네요. 미리 지름평을 드리는데 네. 지름평을 드리자면 사장님이 안 미쳤을 수도 있어요. 더워서 지금 막 아, 빨리 팔자 막 이렇게 정신이 나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변하기 전에 빨리 사십시오. 네. 사장님 더위 먹었어요. 네, 시리즈가 네, 되겠네요. 네, 이거 전에 다 재놨어요. 99cm 전장에 3.74kg 무게, 그리고 46mm 두께, 78mm 12플랫 뒷두리를 가지고 있고요. 2 플레임 메이플 탑, 그리고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넥, 로즈우드 지판, 그로버 그린키 튜너를 가지고 있고요. 테크토이드 너트, 그리고 비비 프로 픽업 세트, 2 볼륨 2톤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가 이만하죠. 양감이 상당히 두툼하고 우량합니다. 소리가 네, 마샬과의 상성이 매우 매우 훌륭하네요. 저거랑 과감히 비교해도 될 것 같아요. 저 57 골드탑 있죠? 57 골드탑보다 소리만 좀 두껍고 거의 상성이 비슷해요. 정말 과감한 비교네요. 네. 와, 좋다 이거 진짜. 네. 하나 살까 오랜만에? 스튜디오로 네 정말 팬더 개인인데요. 반만 하나 사세요. 사야 되겠다. 네. 참 마샬 게인 시원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뭘 쳤는지 모르겠어. 네. 진짜 정말 순간순간을 버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미쳤죠. 그러니까 미치니까 벨짓을 다 하죠. 남대문에 있는 실탄 사격장에서 시그 226으로 쏴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운데를 겨냥하고 쏴왔는데 다 밑으로 맞았죠. 더워서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네. 땅 쏘고 아유, 이게 뭐 하나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아유, 딱 이 느낌이 보입니다, 선생님. 예, 요즘 여기 남대문 지장에 가시면 이거 실탄 사격장 있는데 네.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25발에 35,000원. 그렇군요. 빨리 가서 쏘십시오. 네, 네 빨리 가서 쏘십시오. 네. 네.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좀 풀어내는 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주 간단하게 묻혀보고 자, 시연은 요 썬버스트로 하겠습니다. E마이너. E마이너. 네, 하중하겠습니다. 밴드
어떻게 와우가 더위를 먹냐. 야, 뭐 기타에는 아무 문제 없는 거 아시죠? 예. 네. 강인이가 요새 안 와가지고요. 네. 네. 더우니까 참 네. 별일이 다 있네요. 별일이 다 있네요. 예. 그리고 뭐 이게 와우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뭐 이렇게 뭐 잭이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나 기타 치고 싶지 않은 날 처음이네요, 평생. 뭘 하고 싶지가 않네요. 아, 네. 아, 다 같이 미쳤어요. 저기 선풍기랑 에어컨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아, 꼴도 보기 싫어 막 저게 네. 지원하지도 않고 아, 뭐야 저거. 아, 네. 이 방송을 끝낼 힘도 없어요. 예, 네, 끝낼 힘도 한줄평 없어요. 네, 한줄평 예. 그거. 지름평. 이거 사장님이 더위 먹어 추워지면 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서두르세요. 네. 사실 이거 몇 개 없습니다. 저도 하나 살 겁니다, 진짜로. 네. 더위 먹은 거지, 이거. 네. 네. 저도 드리겠습니다. 엄청 좋은 걸 엄청 싸게 팝니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전혀 뭐, 아무런 접착력 없이 그냥 흘러가는군요, 말이야. 그냥 주시죠. 네, 네. 종종으로 이렇게 띄우는 거죠? 네. 이거, 아니, 네, 이거 진짜 97만 원 거죠. 네. 정말. 탑기어급의 기어를 탑기어급의 예. 기어를 100만 원도 안 되는 네, 가격에 네. 네, 잘 가져가시고요. 이제 맞아? 이제 맞네. 시원한 스튜디오에서 네. 스튜디오 페이디드와 함께 네.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첫피를 잊어버렸다고. 아, 또 갑자기 또 아 네. 덥죠? 네. 다음 시간에 마저 네. 얘기하는 걸로 하시죠. 네, 오늘 레스폴 스튜디오 페이드 T 사장님 미쳤어요 시리즈로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 좀 힘있게 해보도록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여러분.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